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조차 버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사소한 소망조차 들어주지 못할 만큼이었죠. 엄마, 저 책 읽어주세요. 애들이 저보고 밥을 해요. 엄마 피곤해. 다음에 읽어줄게. 미안해. 똑같은 요구에 똑같은 대답. 아들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아들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요. 100점 만점에 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 자격 없는 엄마였기에 나무라는 대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비록 지금 점수는 이렇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어. 좋은 학원은 못 보내도 좋은 소리는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엉망진창이고 대책 없이 소홀했던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끼고 앉아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머리가 절로 떨어졌지만 내 한몸 피곤한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생전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아들은 숨 막혀 했습니다. 여보, 그냥 놀라고 냅둬. 나중에 후회해봐야 알지.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공부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우리는 성적 목표를 정해놓고 교과서를 파고들었습니다. 우와, 성적이 엄청 올랐네. 나도 할 수 있구나. 마음 잡고 공부한 만큼 몰라보게 올라간 점수. 마을 어른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보면 아낌없이 칭찬을 달라고. 주변에서 인정해주자 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됐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을 공부로 꼽게 됐습니다. 학원 가는 시간에 도서관에 앉아 끈덕지게 공부한 아들. 중학교 내내 상승곡선을 그리던 아들의 성적은 각종 언론 매체의 관심사가 되었고 공부 비법은 칭찬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해온 만큼 아들은 유명해졌습니다. 바보로 불리다 공부의 신이 된 아들. 그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응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의 힘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